오늘부터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국산 제품의 위조 상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수출하는 제도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는데요. 중국 내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증제를 통해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 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통관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은 물론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